스텔스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우리는 지난 은잡지 영상을 통해 레이더가 어떻게 아주 먼 곳에 있는 물체도 탐지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이더조차 잡지 못하는 물체가 있으니 바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물체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로 탐지할 수 없게 은폐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비행기에 많이 적용되며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비행기를 우리는 스텔스기라고 부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안테나에서 전파가 방출되고, 방출된 전파가 물체에 반사돼 다시 안테나로 돌아가면 돌아온 전파를 분석해 물체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식이죠. 만약 전파가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반사된다면 레이더는 물체를 탐지할 수 없습니다. 스텔스는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초기의 스텔스 기술은 흑연이나 철을 이용해 페인트를 만들어 비행기에 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면 안테나에서 방출된 전파가 반사되지 못하고 페인트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파가 흡수돼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흑연이나 철에 갇혀 계속 반사되다 결국 열 에너지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파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 다시 안테나로 되돌아가지 못하니 레이더는 물체를 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파를 흡수하는 물질을 전파 흡수 물질이라고 합니다. 전파 흡수 물질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페인트가 쉽게 벗겨져 다시 칠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전파가 원래 방향으로 반사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반사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든 전투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나이트호크라고도 불리는 F-117입니다. F-117은 미국이 만든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전투기로서 성능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전투기에 비해 속도가 느렸고 폭탄을 겨우 두 개밖에 장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텔스 기술이 장착된 전투기였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 1990년에 열린 걸프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당시 F-117은 42대가 출격했는데 85%의 명중률을 보여줬으며 단 한 대도 격추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스텔스기가 있습니다. 프리덤 나이트라고도 불리는 F-35가 바로 그것입니다. 흔히 스텔스기라고 하면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파가 되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물론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절대 탐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를 흡수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반사되게 만들긴 했지만 일부의 전파는 안테나로 되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돌아온 전파를 분석하면 비행기가 아니라 새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에는 스텔스기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비행을 하면 엔진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해도 이런 열까지 감출 수는 없죠. 그래서 열을 탐지하는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해 스텔스기를 탐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을 또 피하기 위해 열을 숨기기 위한 기술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스텔스기끼리의 통신을 감청하는 방법으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방법도 있고, 안테나를 여러 곳에 설치해 엉뚱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전파를 잡아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안티 스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